그럴 수가 있으니까 끊기거나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잘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여친 남친 네. 이런 분들하고 좀 이별수가 있어요. 이별수가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잘해라. 네. 이게 주 핵심이야 지금. 자, 그다음에 46 되시는 김희생.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2024년 갑진년 양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요. 첫 번째로 03년생 이제 22살 되시는 김희생 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반적인 또 양띠의 기운을 우방기 점사는 그렇죠. 또 어떻게 나오는지 네. 내 손을 잘 봐야 돼. 네. 이야! 나도 양띠잖아. 정말요? 네. 그럼. 어머, 좋대네. 역시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, 아이고. 할아버지. 자. 좋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야. 이렇게 편견을 하면 안 돼. 네. 22살 뭐 개미년 개미생의 양띠 똑똑하고 야무지고 네. 아들 같은 딸 네. 딸 같은 아들 좀 바뀌었어 호불호가. 네. 이 22살의 남자의 양띠는 여자 같고 여자의 양띠는 남자 같아. 호불호가 네. 좀 바뀌었는데 네. 전반적인 기운은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좀 예체능 쪽으로 좀 강할 것 같아. 네. 우리가 이제 뭐 예체 이렇게 전문적인 거에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 하는 게 진로 중에 많고 또 봉사하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뭐 간호사, 뭐 사회복지사 그렇지. 뭐 이런 거 다 뭐 봉사하잖아. 네. 그런 쪽으로 내 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진로 못 정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해무탈하다. 무해무탈하다 이러면 될 것 같아. 우리 애기. 근데 그다음에 34살 되시는 신미생입니다. 34살 이렇게 신미생 양띠들이 좀 네. 신가물이 많아. 네. 신가물이 많아서 내년에 네. 조금 수가 약하기 때문에 네. 불면증, 잠자리, 네. 가위눌림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고 꿈이 좀 많이 꾼다던가 네. 이렇게 조금 직성이 네. 편치가 못해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 직장 생활도 잘하고 네. 또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네. 좋게 베풀을 텐데 네.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직성이 막 힘들고 막 꿈자리 모습이 안 좋다 보니 네. 주변의 관계가 좀 나빠질 수 있어. 그러니까 조금 자기 컨디션을 자기 네. 텐션을 잘 유지해서 예.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짜증을 낼 수가 있어서 주변을 네. 주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그래서 주변 관계가 조금 이렇게 네. 그럴 수가 있으니까 끊기거나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잘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여친 남친 네. 이런 분들하고 좀 이별수가 있어요. 이별수가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잘해라. 네. 이게 주 핵심이야 지금. 그 다음에 46 되시는 김희생. 자, 김희생이 제일 문제야. 네. 우리 46살의 김희생이 이렇게 문제면은 원래 이렇게 양띠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신의 가물은 깔고 가는데 너무 죽겠어요. 너무 힘들어요. 나는 왜 원망을, 하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럴 정도로 조금 너무 안 좋은 애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 너 신이 왔어.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. 너무 안 좋고 너무 막 호불호가 바뀌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너 신이 와서 절대 그렇게 말을 들으면 안 돼요. 그냥 그 해가 그래서 그래. 올해 갑진년만 잘 넘기면은 또 이제 47살에 성주 운이 오면서 확 바뀐단 말이야. 네네. 그러니까 그때만 좀 잘 넘기면 돼. 건강 관리하고 또 지겹고 짜증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좀 참아가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사기 맞을 일이 있어. 사기 맞을 일이 있으니까 금전관계 하지 말고 내 명예 빌려주면 안 돼. 명예 도용, 명예 빌려주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고 보이시 피싱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사기. 그러니까 손재수가 막 들어와. 오케이.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 내년에 갑진년이 1년 12달이 총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려놓는 해니까 잘 넘어가면 47살에 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. 네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58 되시는 정미생입니다. 생각이 많아요. 58살에 나는 그것은 막 생각이 많아. 네.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 투자해볼까 이걸 잡을까 또 이렇게 옮겨볼까 네. 전혀 다 하지 마셔. 네. 하지 마시고 네.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
내가 그냥 베풀어 기부. 네. 내 거를 챙기려고 하지 마. 내 거를 챙겨서 내 거를 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네. 기부하는 거야. 에이 자식도 좀 주지 뭐. 아, 저 얘기 좀 들어주지 뭐. 이렇게 해야지 내 재산이나 내 문서를 늘리려고 그러면 헌문서가 되고 더 손재가 나니까 그런 거 주의하는데 한 가지 건강만 조심하세요. 그래도 이제 병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병운의 기운이 있어요. 네.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병운의 기운은 있는데 뭔가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조상에서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런 이런 정미생들은 네. 조상에서 많이 도와줍니다. 그래도 평온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. 오늘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네네. 양띠분들 꼭 영상 처음부터 네네.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네.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